저는 기자입니다. 좌석에 즉시 좌석하십시오. Can we clear please sit in, please? Thank you. 네, 거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류 관계로 객체가 다소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미디? 멕시코, 한국. 레스트 키트를 받았어요. 예. 이어폰. 멕시코 1일차 우리의 호텔 외국 같은 멕시코 느낌 난다 해난다 멕시코 그치 택시가 아니야 찾았다. 사람이 짱 많아요. 라임은 후리하고 들어갔나? 응, 그런 거 같은데? 우와! 마지막 디저트 호텔 뷰 따라라라 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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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의 둘째 날 아침 그니까 리버 스타필드 아니야 저기? 완전 스타필드야 어, 또 그 냄새 난다. 멕시코 냄새. 시금치인가? 그치. 맛있는 조식. 스페인 대통이 친절한 것 같아. 살바로. 다르셀로나가도 말 겁나 걸고 사람들이 아 진짜? 부담스럽고 응? 진짜 친절하다
아 여기 어 뭐 길이 되게 쉬웠네. 근데 유진 킴 카이프랑 나 말고도 되게 많던데? 되게 많던데? 거기가 다 유진 킴이었어 검색창. 어? 한 4명인가? 어. 아, 네, 첫 번째 진짜? 내가 들고. 아 아니면 그건가?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세부 일정 떴었잖아. 섹션에 누구누구 참가하고 발표에 누구누구 거기 있나 보다. 거기를 그냥 캡처한 거야. This figure shows the result of sequential photo extent on the same day and 1 week after the participants walked to a route. Our locations. A special range in the information they are able to take in. Both are, however, similar in that they gather information from the within a limited field of view. By contrast, ambient vision takes in information from all directions, including from behind the viewer. Tape, please. Tape. Yes. . 멕시코 호텔 왔는데 와 너무 좋아요. 이게 좀 더럽긴 하지만 침대가 진짜 크고 완전 시내 중심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진짜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진짜 유럽에서 온 화장실 중에 유럽은 아니지만 깨끗한 것 같아. 완전 깨끗하고 여기도 완전 대박 좋죠. 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볼까? 어 뷰가 없다. 뷰는 없습니다.
해주네. 네.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색감이 굉장히 다들 검은색 중간에. 아, 땡큐. 1927년 오래됐네. 오, 오래됐어. 오. 아, 그 이래서 장관이 큰 거. 이만큼에 3,000원. 파티쉐 뭐라.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한국어 이름은 임수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스페인어 전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로 교환학생을 나왔다가 또 이제 중남미 여행을 하고 하면서 중남미에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드디어 와서 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전에는 이제 페루에서 약간 멕시코 체질이신 것 같아요. 맛있는데? 멋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갖다 주세요. El menú por favor. El menú por favor.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실 때 메뉴 이름 읽기가 어려워요. 굳이 어려운 이름 시도하시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 주세요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Esto por favor. Esto por favor. 네, Wow, 와 되게 멋있다. 이제 현재도 우체국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일에 이제 업무 시간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우편 붙이거나 이제. 되게 멋있어. 8관, 3관까지 있는데요. 1관, 1층에 1관, 2층에 2관에서 1, 2, 3, 4, 5층까지 있습니다. 5관까지 찍으면요, 5관이 제일 정상이잖아요. 5관에 뜰날록과 오이츠노코츠 들릴 두 신에 대한 유물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내려오면서 6, 7, 8관 하고 나오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실... 신이 존재하는 존재, 네, 신이 존재하는
언니. 수아 너 받아라. 네, 두 개 달라 했어요. 우와. 수아 얼굴만 해. 무이비엔 무이비엔. 오. 진짜 그러나? 아. 멕시코가 미국 치토스가 맛있다고 해서 치토스를 종류별로 이렇게 여러 개 샀습니다. 짜잔. 시장이었는데 여기에 일단 이거 엄마랑 제 건데 진짜 귀엽죠? 이렇게 생긴 프라다 칼로, 프리다 칼로 인형이랑 키링? 키링점 인형? 그리고 여기는 이니셜로 된 이런 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멕시코스러운? 이렇게 멕시코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 거 이니셜별로 샀어요. 연구실 친구들 거랑 제 친구들 거랑 하고 요것도 예뻐서 이건 또 다른 친구 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저 제 거는 저 내 이름이 K니까 난 이거 색깔도 내가 딱 좋아하는 색임. 핑크 하늘. 그리고 이것도 같이 샀어요. 이거 원래 살 때 안 까준다 했는데 제가 8개 사니까 아저씨가 조금 깎아주시면. 그리고 또 산 게 멕시코가 데킬라 나라잖아요. 그래서 호세가 초콜릿으로 있더라고요. 안에는 데킬라 들어있는 거라고 해요. 이것도 샀는데 얘는 좀 비쌌어요. 16,000원. 이건 사본 백화점에서 구매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왔고 조금 이따 나간대요. 근데 저 밖에 키오스크 중이어서 이따가 구경 갈까 생각 중이에요. 배고파서 참깨라면을 먹어보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멕시코 음식은 거의 다 잘 맞습니다. 고수를 제가 아주 못 먹는 거 아니어서 고수 향 참을만하거든요. 그래서 고수 향 고수 먹을 수 있으면 멕시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향 같은 거가 너무 안 예민하면 막 중국 향 말고 약간 포장 이런 거. 많이 안 예민하면 멕시코 여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와. 세상 사람 많다. 와, 클럽인데?
되게 넓어. 와. 우리 알지? 그 자연스러운 게 잘 나온다고. 초점을 맞춰서 복원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으로 형태를 복원해 놓은 곳이어서. 아.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적지 위를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 둘, 셋! 언니! 내가 경제 체제를 바꾸려고 했을 때 걸어서 멕시코 속으로 걸어서 멕시코 어이씨, 벌써 힘들어. 아, 벌써 힘들어. 아, 힘들어. 단체로 올라오는데. 위에서 보니까 너무 웃겨. 피라미드를 내려오고 있는 김수아씨. 그녀의 발. 나랑 사진 찍으네. 안녕. 사람의 배를 갈라도 심장을 꺼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꺼냈고요. 여자는 신체적 특성 때문에 목을 잘랐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 모든 사람들 쭉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신공양을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재단에 피가 마르면 다음 날 해가 뜨지 않는다고 얘기했대요. 알아요? 진짜 커. 뾰족하게 튀어나온 건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빼놨다고 얘기해요. 이후 이제 건축을 할 때 화다리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저도 부어줘. 언니 이거 못 돌려? 아 이거 돌릴 수 있어. 근데 언니 나오는 것 같아.
포토샵으로 턱선을 살짝 흘려. 와, 이제 몇 장 안 남았어. 신부님이 청와대가